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요, 하루이 집 앞, 이렇게 이제 뜰 앞에 있는 건데, 여기 황토방 나무로 불을 떼다가 이 부분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이 앞부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다 죽는 건 줄 알고 펴 버리려고 했었는데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면 오른 왼쪽 편은 없어요. 가지가. 그리고 조금 그래도 불길에서 먼 부분은 살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 야, 이 고기 참 예뻐서, 야, 이 나무 참 예쁘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수영을 마음에 안 들고, 이 수영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현재, 이 정도면 수구가 2m 정도, 저 위까지 하면 2m가 좀 넘겠어요. 이 정도까지 했을 때 한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비 가지로 남겼는데, 이것은 예비 가지라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라 없애고, 이 상부를 알로 쭉 끌어내릴 건데, 끌어내리다가 부러질까봐, 이것도 예비로 남겼던 건데, 좀 생각해보니까, 이걸 끌어내리다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아래까지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지 일단 자르겠습니다. 네, 방금 막 이 가지를 잘랐습니다. 이 최상부를 알로 이런 방향으로 끌어내려서 하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스케치한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제가 한 3-4년 4-5년차씩 막 이렇게 14-5년차씩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어린 나무가 아니고 성장이 돼서 수형을 바꿀 게 좀 있어요. 이렇게요. 요즘 영상 제가 띄우는 것은 이런 것을 좀 종종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끌어내리는데 저기 부러지면은 이쪽까지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끌어 한번 내려볼게요. 워낙에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끌어 내린다는 거죠. 우리 가지는 이것은 이런 방향,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그래서 이걸 끌어 내리는데, 혹시 이제 도움을 바꾸자. 자, 이거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이 장비로 이거 하나에 2,500원 하나요?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돌리면은 더 이게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양쪽에 매단 그 물건들을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줘요. 이것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저거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은 그대로 하고요. 네, 한번 이 나무 상태에서 그래 당기고 또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끝냈습니다. 잡아 당겨 보니까 잘 휘어져요. 뭐 부러지지 아니했고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쪽으로 다 지금 당겨져 있는데 당겨졌다가 저쪽으로 밀면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곡을 주고 떨어졌다 다시 곡주고 해서 하향상한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휘어져서 연철로 할까 뭐 저 밑에 있는 저 장비로 할까 그랬는데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나 더 할 건데 그때 저 이게 필요하면은 그때 또 저 장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내려가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끌어서 약간 지그재그로 할까요? 쭉 이렇게 할로. 그렇게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내리면서 이쪽 부분은 가지가 없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잘라 없애도 되고요. 이쪽 부분은 희생지로 좀더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희생창 제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무는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이 나무도 태 상부를 최고 상부 약간 왼쪽으로 한 70도 누웠다가 쭉 위로 뻗어 올라간 데 있는데 그 부분을 내려가지고 하향화시키겠습니다. 저 부분을요.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도 이렇게 고기 별로 없어요. 고기 별로 없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최상부를 알을 완전히 꺾어 내려가지고 하향사가드를 만들려고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최상부 좀더 가깝게, 예. 이렇게 꺾어 내렸죠? 이제 내년 보면은 다시 또이순 끝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을 다시 또 틀어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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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하향 사간형으로 뽑아 내리겠습니다. 기간은 좀 아직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5년, 6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 5년, 6년 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큰 수형은 그려진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5, 6년 정도 잡습니다. 네. 쉽게 마치겠습니다.